근데 옛날 화재민촌에는 꼭 요런 병들이 하나씩 기름 같은 거또 아니면 오소리 기름 뭐 진해 뭐 이런 기름 내 가지고 상비약으로 쓰려고 이렇게 매달아 놨. 안녕하세요, 노르부이센입니다. 오늘 안동시 임동면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아주 길도 험하네요. 지금 이곳을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천천히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아따. 오늘도 이거 멧돼지 길 따라서 산행을 하고 있네요. 야, 멧돼지가 다녀오니까는 이렇게 길이 나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는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요. 이거가 다 옛날에 파치였었네요. 아,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한번 지금 올라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가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마을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이고야, 저 위에 숲불 속에 다 무너진 건물 행태가 보이네요. 아따,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와. 오늘도 정체 없이 산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네요. 옛날에 이렇게 집을 멸실이 됐네요, 집들이. 아, 여기가 마을이 있었던 곳은 맞나 봅니다. 이렇게 지금 돌담들도,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여기가 전체가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았다고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집이 다 무너진 게, 여기도 집터고, 다 집터였습니다. 아, 여기도 마을이 옛날에는 메토가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그냥 대단히 이렇게 터만 남았고 멧돼지들만 그냥 오가는 그런 곳이 됐네. 이렇게 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보니까 이 사람이 살던 집은 아닌 것 같고 담배 건조실 같은 건가요? 담배 건조실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가 상당히 깊은 곳인데 마을이 제법 크다는 반증이 되겠죠. 여기가 마을이 딱 있기가 좋네요. 아, 또 이거 멧돼지 이렇게 다녀가지고 완전히 그냥 길이 반들반들하게 났네요. 아, 여기로 가볼까요? 아이고야. 아유. 담배 건조실만 남아있네요. 요 옆에 또 집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건물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와, 여기 보리수나무인데, 이거는. 옛날에 요. 살던 분에 심었던 보리수나무 같은 게 상당히 크네요. 아유, 실례합니다. 아, 다 무너졌네. 이렇게 아래채도 다 무너졌고. 아우, 힘들어. 야, 이런 산 속에 옛날에 이런 데서 밥을 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와, 저 노공방 보십시오. 아, 이거 아주 큰 노공방이 저기 있는데, 아, 작년에 지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거는 뭐 굴뚝이었었나 본데, 이런 또 자재는 처음 보네요. 아, 여기가 료가 가정집이었었네요. 아, 딱 집도 아주 진짜 오두막집으로 짓고 살았네. 이야, 지금은 이렇게 다 폐가가 되어버렸지만은, 아, 여기 이렇게 사람이 살았던 세멘트 이렇게 하고 담도 쌓고, 어, 여기가 동남향으로 해서, 이야, 옛날, 여기 진짜 전형적인 화전민 집이네요. 근데 전기는 들어왔었어요. 전기는 들어왔었는데, 아, 저기 전봇대가 부러졌네요. 전봇대가 부러진 게 있고, 전기는 들어왔었는데, 와, 이렇게 통나무로 투박하게, 요 옛날 화전민촌에는 꼭 요런 병들이 하나서 기름 같은 거, 또 아니면 오소리 기름, 뭐 진해, 뭐 이런 기름 내가지고 상비약으로 쓰려고 이렇게 매달아 놨죠. 아, 여기 보면은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전신주 용품들이 있고, 아, 신랍니다. 이야, 참, 나무로 그냥 오래전에 다 무너졌네.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시골집들이 다 흙집이고 나무집이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세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 버리죠. 아, 이 주변에서 조달해갖고 다 지었던 집 같은데, 아이고, 여기도 저기 옛날에 쓰던 분의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도. 아, 참 아쉽네요. 이렇게 집이 그냥 무덤이 돼버리고, 완전히, 아,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네. 떠나가 버리고, 이 폐가만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작은 마을이 형성이 돼서 있었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지금은 겨울이니까 지금 아직까지, 나무 잎이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름이나, 이게 뭐, 풀이 무성할 때 같으면은 보이지도 않겠네요. 여기에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런 구분도 못할 것 같고요. 아, 여기도 봄은 오네요. 아, 여기에 지금 우리 집들에 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하나씩 이렇게 심어서 키웠죠. 이렇게 우리는 시골에서는 이건 난초라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가 따뜻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라고 있네요. 이게 뽕나무인데, 뽕나무가 이렇게 크네. 집이 아주 조그맣게 해갖고, 요, 쓰레트로 했어. 옛날엔 처음에는 이게 초가 집이었었는데, 쓰레트로 이었겠죠. 이어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세월이 또 변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마을 전체가 다 비워진 것 같아요. 아, 여기 저, 이게 생강나무인데요. 야, 생강나무 꽃이 지금 운이 트네요. 이것도 봄이 왔습니다. 지금 안동, 여기가 인동면인데요. 안동인데요. 생강나무라고 하죠. 생강나무에 꽃이 피는, 이 생강나무도 상당히 약용으로 좋은 역할을 하죠. 생강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이걸 씹으면은 생강 냄새가 한번 볼까요? 올 처음 첫 생강. 자, 죄송, 미안. 한 개만 딸게. 아, 땀이 아주 비 오듯이 나네요. 아, 와, 생강 냄새가 확 납니다, 아주. 자, 올해 첫 생강나무 꽃을 맛을 봤네요. 이렇게 생강나무 이제 꽃도 움도 터고 있고, 그런 이런 산하에서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살았던 흔적을 이렇게 담고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 그 당시 어린 애도 있었네요. 이 책가방, 이거 우리 어릴 때 쓰던 거 비슷한데, 조금 돈 있는 애들이 그때는 이런 거 썼죠. 우리 때는 뭐 책보 메고 다녔으니까. 읍내에 있는 애들 중에
이런 책구름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뒤에, 우리 아마 뒷세대가 아닌가 싶네요. 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녔던 애들은. 여기도 이렇게 아래채가 있었는데 다 무너졌고. 자,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저희 노르모이센 TV 영상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올해 아마 장마철 지나면 이것도 다 무너지겠네요. 무너져버리면은 흔적이 없어지겠는데, 다. 이제 올 여름 지나면은 이것도 풀이 무성하게 자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 흔적이, 흔적도 없어지겠죠.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금 옆에 계곡인데요. 이곳은 봄과 겨울이 좀 공생하고 있네요. 이제 봄의 힘이 더 강하겠죠. 조금 전에 생강나무 꽃눈도 보셨는데, 여기 보니까 얼음이 이제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사이 있는 데는 이렇게 군데군데 녹아 있죠. 힘을 못 쓰고. 이제 이 얼음도 노르무이센 영상에서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겨울 참 다들 힘도 많이 드셨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완전히 빨리 종식되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저 노르무이센 모두 다 자유로운 날이 와서 차량도 한껏 하고 주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하산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내려가면서 조금 전에 그 한 번 더 떨리다가 그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술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술병은 언제 연도를 대충 아실 수 있나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술병 정도를 연도를 감안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대충 여기에 언제까지 사람이 활발하게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이게 소주병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정종병인가요? 요 유리병들이 조금씩 있는데 깨져가지고 흔적이 없네요. 이거는 병이 이렇게 생겼네요. 색깔이.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이제 이렇게 산에 극구하면은 상당히 덥습니다. 이곳도 지금 중부 쪽으로 지금 이제 봄이 거의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남해에는 봄이 와 있고요. 지금 이곳 안동 쪽에도 이미 이제 생강나무 꽃도 움도 터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시고, 이제 봄이 오면은 올해는 좀 많이, 그동안에 2년 동안 한 2, 3년 움츠렸던 몸도 많이 좀 움직여 주시고요. 즐거운 삶을 또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영상도 노르무이센 TV와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또 다음 영상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